저기까지 어떻게 가? 저렇게 먼데? 이제 점핑해서 가는 거지. 그러면 별로 안 걸리겠네, 저기까지 가는 거 자체는. 좀 걸리지. 점핑 한번 했는데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흔한 RPG 게임이 아니라 진짜 약간 우주 리얼리즘을 반영했다랄까? 가는 좀 걸리지. 우주선이 단박에 팍 하고 가는 게 아니니까. 지금 저 가고 있는 거야? 자기 저것도? 아니, 지금 주차해 놓은 거야, 지금. 한번 가볼까? 응. 근데 지금 녹화 초반부터 탐사갔다가 배 터지면 어떡해? 전국일 수도 있어. 처음에 하고 해야 돼. 이게 오늘 해볼 게임이 이브 온라인이라는 게임인데 이게 한글화 패치가 된 지 얼마 안 됐어. 이브 온라인이 이게 RPG 게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짜 온라인 게임의 끝판왕이다. 이 정도로 조금 사이즈가 큰 게임이야. 나도 많이 들어봤어. 그러니까 조금 유명한 게 이제 기네스에도 좀 올라간 게임이야 이게. 근데 비디오 온라인 게임 PVP 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그리고 가장 큰 규모, 자원 소모에 있어서나 뭐 그런 걸로 최초에 등록이 됐고 그걸 또 경신을 했어. 게임이 좀 호전적이야. 이것도 이게 장면은 평화로워 보이는데. 그지. 지금은 배를 주차시켜놨으니까. 지금 그리고 안전한 데야 지금. 저기 뭐, 저기 스테이션 정거장이지? 저 파란 점이 경찰이야? 이제 포탑. 이 스테이션을 지키는 포탑. 우리가 있는 곳이 태양계잖아. 태양계. 우리 현실 지구가 있는 곳이. 여기는 이제 주블렛 시스템이겠지?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대한 우주를 돌아다니는 건데 사실 이것도 내가 좀 이브 온라인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점 지역을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백 일이 걸렸다고 하더라고. 다 돌아다니는데? 이것도 기네스에 있더라고. 이것도 기네스북에 등재가 돼 있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조금 확대해 보면은 태양계 같은 시스템이 정말 많은 거야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저 지도를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우주의 먼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야. 그게 약간 가시화된 느낌? 그래서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난 너한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저 배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이제 뭘 할 거냐고. 예, 다른 게임 같은 경우 화면 오른쪽에 대문자가 이렇게 떠 있잖아. 뭐 어디로 가세요. 뭐 풀 키워. 맞아. 근데 오른쪽 게임은, 상단에 떠 있지. 그렇지. 이 게임은 이제 뭐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알려주진 않아. 왜냐면 자유도를 중시하는 게임이거든. 정말 자유도를 중시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미션을 너가 골라서 콘텐츠를 한번 골라서 해봐. 대신 알려는 줄게. 이런 느낌이지. 미션을 받기 위해선 다른 게임도 여타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NPC한테 가는 게 정상이잖아. 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션에 가서 방금 어떻게 했어? NPC한테 가기를 누른 거야. 자기가 직접 조작한 거야? 배를 돌린 거야? 이 게임은 우리가 마우스나 WASD 같은 키를 눌려서 직접적인 조작은 안 해. 그럼 어떻게 움직여? 이 화면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도킹 해제나 톡을 떠 있어 항상. 뭐 스테이션 근처에 가면 도킹하기. 그리고 여기 화면 우측 상단을 보게 되면은 내 근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예를 들어 주블렛 항성으로 가고 싶다. 항성을 찍고 가까이 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워프를 찍으면은 이 주블렛 항성으로 우와. 이렇게 워프를 타는 거야. 멋있어. 인터스텔라 보는 것 같아. 우와. 이런 식으로 지금 주블렛 항성까지 왔지. 저 항성에 내릴 수도 있어? 아니 내리진 못하지. 보다시피 여기 내리면 이게 난리 나잖아 지금. 이 구덩인데 지금 내리면 되겠니 이게. 자기는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 나는 지금 광고를 받았지만 이게 짧게 할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15일 정도? 16일 정도? 이 게임은 레벨이 없다. 아 진짜? 그럼 내가 세진지 어떻게 알아? 단순하게 이 함선을 세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노는 어떤 도구에 불과해. 이 게임은 레벨 대신 스킬 포인트야. 이 스킬 포인트는 내가 함성을 피팅, 그러니까 장비 장착을 하고 대외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능력치를 살짝 올려줘. 근데 이게 지금 좀 길잖아. 너무. 그래서 이 스킬 포인트를 즉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100만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어. 지금 게임을 시작을 하면. 100만 포인트면 어느 정도야? 100만 포인트면 무려 30일가량의 스킬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거지. 영상 밑에 설명란 보면은 다운로드 링크 있는데 지금 받아서 게임하면 30일 정도의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다. 알겠지? 와, 지금 당장 해야겠는걸? 그렇지. 와. 자, 이제 기본적인 걸 좀 봤으니까 아까 말했던 이제 로우 섹션까지 가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어떤 식으로 얻는지를 좀 볼까? 탐사라는 콘텐츠를 해볼까?
탐사는 우주에 숨겨져 있는 옛날 데이터베이스 혹은 옛날 유물들을 탐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와서 갖다 파는 거지. 꿀이 떨어지는 데는 벌이 오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지. 여기도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몰린다. 그럼 사람들이 몰리면 뭐다? 보고 싸운다. 물론 자원을 먹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지. 근데 그 먹으려고 오는 애들을 그냥 죽이는 애들도 있어. 일단 맵을 열고요. 위험도가 빨간색인데? 빨간색이잖아. 배 터질 거 각오하고 한번 가보자고. 여기에 있는 워몰이라는 걸 탐사를 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대박의 꿈을 안고 한번 가볼까?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 뭐가 나올지는 모르고 그 워몰도 위험한 워몰이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를 목적지로 전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는 이 경로대로 갈 거야. 좀 걸리겠지? 지금 경로는 총 16점프야. 와.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아니 의외로 좋은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뮤비 배려해준다고 막 자원 캐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은 없다고 보면 돼. 아니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인터넷에 있어. 게임에는 없고 인터넷에는 있거든. 이게 지금 무서운 게 봐봐요. 지금 내가 있는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밑에. 누가 나를 위협적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가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가려는 웜홀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 보여요. 누가 있는지 안 보여.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스캔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슬슬 위험하지. 경찰이거든 펑커드가. 이제 보장하지 않는데 계속 할 거냐. 하지만 위험할수록 많은 걸 얻을 수가 있다. 두근두근두근. 트럭을 위한 항성기를 침공했다. 진입 시 주의하세요. 무서워. 진입했는데 뭐 무서운 거 있으면 도망가면 되겠죠? 자기야 잘못 왔다. 지금 여기 싸운다. 지금 보면 저기 안 보여, 지금 나도. 졸라 싸우고 있는 거야. 저 좀 가까이 가보면 안 돼? 아 그냥 가봐. 아 나 배가 없어요 이제. 이거 터지면 큰일 나요. 아 그래 알았어. 잠깐만 이거 빨리 이동해야 돼. 지금 이거 음식 풀리기 전에. 아 여긴 더 위험한 데로 계속 가고 있는데? 아 어째 사람이 많더라. 아유 씨. 와 야 잠깐만. 오 나 배 터지. 오. 어? 뭐야? 아니 캡슐도 터졌는데? 됐다. 뭐야 방금? 외곽에 다른 이제 그 이제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야 되지? 뭐 길드 그 영역이었나봐. 나는 왜 터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워프만 타다가 죽은 거야? 상권 싸움 하다가 이제 그 워프도 스테이션으로 타는 거잖아요. 그 스테이션에 그 포탑이 지금 작동 중이었던 거 같은데. 아. 그럼 이제 어떻게? 배가 터졌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배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 배 말고 배를 한번 또 만들어 보게. 스테이션마다 이런 산업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블루프린트, 청사진이죠? 설계도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침 재료도 있었기 때문에 방금 터졌던 해론을 한번 그대로 만들어 볼 거야. 청사진이 있는 상황에 재료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 버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지. 이 시간 동안은 또 나가서 자원 채집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게 터졌다고 해서 스킬 포인트가 안 날아가는 게 정말 다행이네. 스킬 포인트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스킬 포인트는 다시 말하면 동영상 설명란에 보면 다운로드 링크가 있다. 지금 다운로드를 받아서 하게 되면 약 훈련 시간 30일가량에 100만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이브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나 스팀에서도 또 게임을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 당연히 무료고. 나도 오늘 다운받아서 해봐야겠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 그건 안 돼. 왜? 개척하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로 하는 거야. 알겠지? 왜? 나도 말려줘. 알았어. 해커도 졸라 많으니까 한번 재밌게 해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브 온라인을 알아봤는데 어땠나요? 좀 할만한 것 같나요? 아 진짜 너무 재밌어 보여.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거 영상 끝나자마자 한번 바로 다운받아서 하세요. 제가 숙제 검사합니다. 이따 저녁에 디스코드로 보여줄게 얼마나 했는지. 알겠어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게임은 이브 온라인.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해보세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홍보도 화면 잠깐만 화면 좀 가만히 냅두고 좀 예쁜 화면 잡아봐 좀. 알았어.
아, 좀저 옆에 행성도 좀 보이게 살짝.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이제 오늘 이게 오늘 해볼 게임이 이브 온라인이라는 게임인데.